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협상 복귀를 원한다, 두 차례나 전화 통화했다. 자, 중국과 더 이상 마찰하기보다는 나도 협상 하길 원한다, 그러한 발언들 때문에 낙폭 상당히 심했던 부분 전일 만회해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1.05% 상승, 나스닥 1.32% 상승, 반도체 지수 0.86% 상승, 독일도 0.40% 상승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자, 전일 그 발표 전에 마감했던 아시아 시장은 블랙 먼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낙폭 심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1.17% 하락, 니케이 지수는 2.17% 하락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20일권까지 갭 하락하면서 출발했으나 반등 시도 나오면서 마감했고요. 니케이는 여기 전 저점 부위는 그래도 지키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큰 진폭으로 변동성 심한 그런 미국 시장이고요. 유럽도 반등 시도 놓다 그대로 대밀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에 상당히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좌우지 장지지지. 예?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는데, 좌우지 장지지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자, 시장은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8월 23일 날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적인지 제롬 파월이 적인지 모르겠다 라는 제롬 파월 의장에게 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당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짜증 섞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일단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시장 전일 낙폭 상당히 심했습니다. 코스닥 4% 이상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2% 가까이 1.64%로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 보니까 전일 낙폭이 과대한 부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호가에서 코스피는 0.4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1%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전일 닥터케이는 여기서 코스닥 인버스 매수하려는 의견 퍼펙트, 그죠? 지수 하락 추가로 더 넣을 거 정확하게 또 예측했다.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일단 갭 하락 이후에 반등 하려는 시도 논, 여기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이 도치 모양은 무엇을 의미한다? 아침에 채팅을 날려드리기로는 그죠? 요렇게 날려드렸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곡점 구간입니다. 상승 전환도 가능한 변곡 구간이다. 그래서 화살표를 위로 밑으로 이렇게 날려드렸어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수연님, 그리고 지연님, 병수님, 혜영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일 기관이 매수세 좀 들어왔고요. 코스피,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으니까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수급이 여전히 좀 잘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에 비하면 상당히 놀라운 상황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이거 보십시오, 17,000계약 샀습니다. 야, 이것은 상당히 선물적으로는 상방으로 상당히 베팅을 많이 했어요. 그죠? 누적으로 봐도 저번 6월 만기일 이후로 보면 지금 외국인이 6만 계약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6만 4천 계약이죠. 야, 이렇게 많이 사들어온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말은 코스닥
코스피 시장은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권역이다. 상방으로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장중에 내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선물 매수해 나간 거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에 비하면 전일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 됐죠. 물론 이것이 첫 번째 결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두 번 세 번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상장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여파인지 몰라도 전일 바이오 주 상당히 낙폭 심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92.5. 자, 100m로 내려가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지 않다, 비관적으로 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3.4포인트 더 내려간 상황이다. 자, 그래서 시장 간단하게 먼저 체크하자면, 자, 뭐 간단해요. 추가 하락 하는지 아니면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를 무너뜨리면 안 좋은데 크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596, 여기 아마 저항 강하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 특별히 할 만한 게 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면 반등 놓을 때 인버스 전략 나쁘지 않죠. 닥터킹 여기서 인버스 들어가서 추가 수익 났다.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을 외국인이 대량 매수해주는 상황을 봤을 때, 자,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처럼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환율이 지금 1200원대 위에서 자꾸 놀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 인근인 1221원권에서 일단 멈췄는데, 오늘 이거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그럼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자, 밑으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자,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자, 7위안 밑으로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더 올라간 거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15 위안으로, 그죠? 계속 위안화 약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정이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선회되는 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 보여져야만 인민은행에서 밑으로 고시를 좀 하지, 안 그러면 저걸 밑으로 내려 보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반적인 의견들이죠. 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어저께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KMW 네이버 매도했습니다. 매도했고 뭐 더 가네요. 자, 저는 매도 의견 드렸고 가지고 계신 분들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도 뭐 잘 챙기고 밑으로 밀렸을 때 다시 반등할 때 사는 전략 나쁘지 않고요. KMW 시장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챙겼습니다. 그죠?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풍국 주정도 던졌어요. 일단 던졌는데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 여기 있죠. 자, 오늘 추가로 더 밀리지만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나 추가로 밀리면 던져야 돼요. 5% 손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8,500원권이 5%권 마이너스권일 겁니다. 자, 병수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닥터케이 빠졌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진 않아요. 그죠?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전이 저점 권역 못 던졌다면, 근데 던졌어야 돼요. 여기 깨지고 갈 때 분명히 5% 마이너스 되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지키면 홀딩, 못 지키면 던져야 돼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반등 시도 놓고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 가능합니다. 야, 셀트리온이 아까 동시효과에 보니까 뭐 10% 베팅 나오고 하던데 뭡니까 그거, 그죠? 참 시총 상위 종목이, 그죠? 자, 일단 다 빨갛네, 그죠? 다 빨개요. 오랜만에 빨개 한번 틀을까요? 힘도 안 나요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죠? 어저께는 방송 조회
아침에 했던 방송 50회 줘야 됐더라고요. 그죠? 지긋지긋해서 다 모신 겁니까? 자, 하이닉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기아차 올라가고요. 자, 전일 시장 낙폭에 대비해서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매우 양호입니다. 매우 양호. 아침 방송 봐서 아시겠지만 KMW는 시장이 그렇게 마이너스인데도 플러스 유지했고요. 오늘도 플러스권이고 저는 여기서 던지자 했으니까 그죠?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올라가 봐야 그죠?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시장이 마이너스 2% 3% 빠지고 있는데 그죠? 던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 네이버도 일단 매도 의견 드렸어요. 일단은 요렇게 자리 교체. 먹은 거안 토해내고 잘 챙겨가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시장, 코스피 0.59% 상승, 코스닥 1.84% 상승, 야오. 자, 양대 시장 다 5일선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돼요.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여부, 그죠? 강하게 밀리는지 여부, 5일선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5일선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직전 저점인 1900 라인, 그리고 코스닥은 680 라인, 580 라인 정도의 지지를 잘 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외국인이 자, 선물 매수 많이 해들어왔거든요. 일단은 외국인 소폭이나마 매수세 유입. 자, 전일 특징상 이야기했습니다. 특이사항. 외국인 선물 너무 많이 사들어온다. 그죠? 선물을 사들어온다는 것은 윗방향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윗방향으로 보는데 밑으로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죠? 형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봐야 돼요, 형들이. 그죠? 모든 거다 필요 없어. 형들, 우중에 달렸습니다. 외국인 형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풍국 조정은 뭐 던졌는데, 제가 이렇게 표할 필요도 없긴 한데, 일단 공부를 할 필요도 있으니까.
자, 오늘 골고루 빨갛습니다. 전이는 골고루 파랬는데요. 어디가 가장 빨리 돌아서는지 여부 잘 보시면 돼요. 일단 IT 전기전자 강세 출발했고요. 자동차 너 프라브룸이고 코스피 시총 상위는 뭐 골고루 오르고 있는데 그죠? IT 전기전자 나쁘지 않고 자동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선주가 조금 반등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약바이오 오늘 좀 강세 보이네요. 그죠? 전일 낙폭 심했거든요. 5G 휴대폰 5G 양호하네. 그죠? 일단 자, 야, 부산산업 20% 가요. 야, 남북경영.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 좀 한마디 했거든요. 그죠? 오택은 펀드, 외국계 펀드가 경영 참여하겠다. 그 이슈 있고요. 얼굴이 빨갛습니다. 그죠? 고른 상승. 자, 셀트리온 삼형제 잠깐 체크할게요. 자, 셀트리온 전일 낙폭 심했습니다. 자, 13만 7천원 지키는지 여부와 이제 월선 돌파 15만 원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15만 원 위에도 20일까지 같이 내려 꼽히고 있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16만 원권은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20일, 5일 다 뭉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만만치 않은 저항을 보일 것이다.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다 빨간불. 일단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기관 외국인 매도, 쌍끌이 매도를 좀 두드려 맞았어요. 시장 안 좋으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 자, 노 프라브럼. 카카오는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아차. 자, 좀처럼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 14만 천원권 여기만 밀리지 않는다면 들어갈 만하고 4만 4천 원권 오면 일단 한번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현님이 갖고 있죠.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단기 박스권이에요. 이평선 막뒤 섞여 있어요. 4만 4천 원 정도 가면 적당히 일단 차익 실현하면서 추후 상황 보자 라는 의견 드리고요. 누가 뭐 갖고 있는 거다 기억해요. SDI 여기 4만 24만 4천 원에 아침 방송에서 살수 있다는데 일단 그 가격 위입니다. 일단 그 가격 위에요. 그만큼 주도주군이라 이겁니다. 잘안 무너져요. 시장 그렇게 나쁜데. 자, KMW 고점 보입니다. 일단 자, 네이버는 고점에서 던져 먹었어. 그죠? 20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좀 세게 밀린다면 밑에까지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 매수할 겁니다. 일단 잘 챙겨 먹었고요. 자, UTI 이거 휴대폰 관련 이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계 매수세 좀 있죠. 딱다 붙여놨어. 그죠? 근데 우리 팀원들 지금 포트폴리오 거의 풀로 차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눌러 주시고 네이버 추가 하락 갑니다. 그죠? 던져 이러면 하락하는 경우 많아요. 던져 이러면 하락하는 경우 많다고요. 왜? 중요 지지를 무너뜨리는 거 보고 던져 하기 때문에 주식을 좀할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 위험하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아니면 아, 올 만큼 왔다 어느 정도 보인다 이거죠 그게. 자,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누르고 난 이후에 딸랑딸랑 종모양 표시하십시오. 그죠? 그래, 모든 알림 갑니다. 카카오 올라갑니다. 그죠? 삼성 SDI도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차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낙폭 큰 거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현재 기관 외국인 매수세 시원찮아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7억 매수한 거 빼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322억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0억, 40억 이렇게 매도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후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자발적 시청료. 그죠?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더 힘나서 할 수 있겠죠? 풍국 추천 갑자기 그죠? 3% 막 불뚝불뚝거려요. 그죠?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병수님 괜찮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2,000원권 정도에서 매도하세요. 여기. 자, 21,000원권과 22,000원권. 1차 목표, 2차 목표 그렇게 정하세요. 그러면 손실 없습니다. 부풀었습니다. 20,000원권 정도 본전 아닙니까? 그죠? 그거보다 조금 밑에겠네. 만약에 추가 했다면 19,800원 이 정도 아닙니까? 그죠? 딱딱이는 최초는 19,700원에 의견 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시장 두들맞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빠지는데, 그죠? 빠질 때도 비교적 잘 버텨내는 종목 많은데, 반등할 때 손가락 안 빤다 이겁니다. 반등할 때 같이 다 반등하잖아. 그죠? 시장보다 더 강하게 반등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 수현님도 기아차, 와, 시장 그렇게 안 좋은데 그래도 참 잘 버티네 이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했다. 1번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매수세가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잡히는 종목을 해서 그런 겁니다. 잘 안 빠져. 잘 버티고 있어. 그죠? 그 잘 버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시장 조금 좋아지면 그거부터 간다니까요. 왜 버티고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거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사주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어저께 채팅방에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야, 시장 대비해가지고는 참 양호한 것 같다. 그죠? 어제 뭐 박살난 게 있습니까? 그죠? 하이닉스가 좀 빠졌었어. 그러나 바로 반등하잖아요. 그죠? 하이닉스가 조금 시원찮았고 나머지 다 양호했습니다. 그죠? 카카오 어디 뭐 크게 빠졌습니까? 며칠 전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죠? 기아차 조금 빠졌다가 다시 반등 재빠르게 나오고 있고, 시장에 비해서는 그죠? 양호하다 이거죠. SDI 그죠? 양호하고 KMW는 플러스였고요. 그죠? 네이버 적당히 끊고 나왔고, 요거 토해내기 싫으니까 끊고 나왔다고, 다 매도했다고요. 그죠? 야, 풍국 주정이가 그래도 닥터케 체면 살려주려고 그럽니까? 야, 병수님이, 그죠? 덕특히 믿고 한번 샀는데 수익 나야지, 그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손실 날 수도 있는데, 그죠? 딱 올라타면 플러스 딱 나오고, 그죠? 플러스 내면서 딱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옵니다. 네, 천리안님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자, 그 말 듣듯이 셀트리온 말도 들어보세요. 29만원인가 들고 있죠? 27만원인가 29만원인가 던져라 할 때 던지고 다시, 그죠? 나중에 닥터케이도 셀트리온 사 할 때가 옵니다. 그죠? 지금 사 할 때가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개판인데, 바이오 쪽이 개판인데 뭐가 좋아가지고 막 바이오가 날아가겠습니까? 그죠? 간혹 하나 두 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 어저께 보셨죠? 얼마나 세게 빠지는지. 그죠? 봤습니까? 여기에서 좋다고 따라 들어갔던 사람 그냥 아장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잘 해낼 재간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에서 잘 해내기 힘들어요.
초특급 트레이드 아니고 잘해내기 힘들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야, 뭐 하루에 뭐10% 올라가던데, 10% 깨지는 거는, 10% 깨지는 거는, 그죠? 간혹 한두 개 뺄게 없어요. 헬릭 스미스, 그 다음에 메지언, 이 정도 조금 돌려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HLB 뭐 전일, 전전이 여기서 좀 올랐습니다만, 그죠? 아직 멀었고, 그죠? 나머지 떡락 나오고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아작납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야, 셀트리온 그래도 세게 반등해. 어저께 많이 빠졌잖아. 6%가 빠졌잖아. 그죠? 아직 절반밖에 못 왔습니다. 오늘 3% 올랐다고 아직까지 좋아할 거 아니야. 지금 정도 유지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면 돼요. 왜? 6% 빠졌으니까 3% 정도 반등하면 그냥 평탄은 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더 많이 반등한다?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7번 눌러 예이야. 번호 달라요, 이번에. 아유. 아침에 아자아자 나는 할수 있다 박수 안 쳤죠? 힘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방송도 안 듣고 그죠? 공부 안한것 같고 나가 떨어졌나 싶어서 힘 빠져서 그렇습니다. 오 미님도 자주 들어오시죠? 나머지 우리 포트폴리오 양호 그냥 홀딩입니다. 자, 여기 단기 저항권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전에 여기 상황처럼 양봉으로 끌어당기면서 이 5일선 가장 근접한 구간까지 끌어당기면서 끝내야지 앞전 상황처럼 음봉으로 밀리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자, 1918 정도 뭐라고요? 여기는 지켜야 돼요. 그죠? 여긴 지켜야 됩니다. 더 밑으로 쳐진 별로예요. 마지노선 여기다 생각하시면 돼. 여기 밀리다가 올라타고 왔다 갔다 정도 하면 그냥 만족하면 됩니다. 코스닥도 여기 안 끼면 좋겠죠. 590. 그죠? 그런데 밑으로 쳐질 때 이거는 여기까지 허용하면 안 돼. 그럼 너무 낙폭이 심한. 자, 코스닥 4% 빠졌거든요. 자, 2% 아직까지 못 왔어. 그러니까 더 추가로 올라가야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1.7인가 빠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0.8 정도로 강하게 반등 나와야 전일의 하락폭 만회하는 반등 시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전일 그렇게 사주던 선물 살짝 붙들어 놨습니다. 왜? 더 이상 치고 가지 말라고. 일단은 막아놨어요. 뭘로? 선물로. 그죠? 현물 일단 120억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피 일단 양호. 매도 나온 것보단 100번 나아요. 자, 이슈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이 MSCI 신흥국 지수에 리밸런싱 해야 되거든요. 5월, 8월, 11월. 369, 369 아니고 5, 8, 11. 헐려. 369, 369 아닙니다. 8월 달에도 우리나라 비중 좀 조정 해야 됩니다. 6천억 규모로 조정해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죠. 아마 어느 정도 조정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자, 그거 우리나라는 줄이고 중국 A주 그리고 사우디 신흥국으로 편입된 그쪽으로 비중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리밸런싱 됐다고 판단해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꼬랑지 살짝 내리지 않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루 전에 큰 난리 치나 놓고 그럼 오늘 전화도 통받았다고. 와, 전화 받았어요. 잘될 거예요. 그게 진짜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너무 시장이 쇼크를 받는 것 같으니까 잠재우기 작전입니다. 잠재우기 작전. 계속 중국 너 그래 봐. 이렇게 하면 밑으로 폭 나갈 것 같으니까 딱 스톱시키려고. 아, 전화도 통받았어요. 자꾸 잘해 보자입니다. 이렇게 시장 달래고 있는 겁니다. 매우 화가 납니다. 매우 화가 나요. 자, 베이시스가 좀처럼 플러스권 유지가 안 돼요. 전일은 약간 플러스 권으로 콘텐코 전 잠깐 들어왔었는데 오늘 또 마이너스입니다. 백오데이션이라 그러죠. 자, 이게 빨리 플러스권인 콘텐고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비싼 콘탱고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프로그램,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프로그램 매매에 기준이 되는, 지금 프로그램 매도 나왔거든요. 자, 베이시스가 뭐냐면,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입니다. 자, 조금 전에 플러스권인 콘탱고, 플러스 확대가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물 가격이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 매도 때리고 현물을 사 들어오는 코스피 200에 있는 현물을 사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베이시스 플러스권 전환돼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어 알아두시고 잘 모르겠다. 주식 기초 강의 안에 있으니까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목록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주식 기초 강의를 딱 펼쳐보시면 1회부터 볼 수도 있는데 중간에 목차를 보시고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 그런 부분 찾아 들어가면 돼요. 최근에 목표치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하죠. 목표치, 피보나치, 그죠? 베이시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식 시장초보 탈출 팁 이런 거 여러분들 찾아서 사전처럼 찾아서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초보 탈출하는데 전혀 모질하지 않다. 저는 확신 갖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197회 올려놨습니다. 그거 다 따라잡고 있는 친구 있어요. 그죠? 다 돼가던데. 그죠? 8월달까지 마스터 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좀 강세 보입니다. 자, 권유드립니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 시장에서 지금 그죠? 상폐 결정라고 하는 섹터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죠? 에이, 3% 올랐는데 빠진 감 생각해 보세요. 빠진 거. 그죠? 전이 몇 프로 빠진지 보이십니까? 6.6%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 3.3%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죠? 강하게. 강하게 올라가야만, 아, 여기 바닥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밑으로 확 밀려버리면 안 좋습니다. 아침에 UTI 괜찮을 거다.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일단, 1.8% 올라서 시작합니다. 그죠? 자, 여기 관심 종목이라고 뽑아놓은 거 있죠? 여기 먼저 관심 가져보십시오. 닥터K가 시장 분류해서 1000종목 이상 다 돌려보고 기준을 정해서 여기 잡주 없습니다. 바다닥거리는 잡주 없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업종에서 나름 기관 외국인 수급도 있는 종목들 중에서 뽑아 놓은 겁니다. 여기 안에가 빨간 게 많잖아요. 그죠? 빨간 게 많습니다. 잘 골라 보십시오. 이렇게 돌려 보십시오. 이렇게. 야, KMW 진짜 강해. 자, 네이버 21엔 지지를 받으려고 폼 잡고 있네. 딱. 그죠? UTI 살 만하댔어. 살수 있겠네. 야, 풍국 주정은 밀리는 듯 하다가 대번에 들어 올리네? 왜? 오늘 수소차가 괜찮거든. 옆에 있거든요. 옆에. 여러분들께는 안 보이지만. 그죠? 이렇게 돌려보면서, 그죠? 살만하다 했던 거, RFHIC 날라갑니다. 그죠? 평화전공도 전일 살수 있는 권역인데, 뭐 시장 그만 했으니까. 그죠? 디오도 벌써부터 올려놓고, 타이밍이 나왔다고 자꾸 말씀드렸고, 이것도 타이밍 나왔어요. SKC, 코롱 PI, 폴리미드, 그죠? 쪽으로 우리나라 국산화, 그죠? 세계에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공부 조금 더 했는데요. 살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로보로보, 그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는 로보로보가 괜찮아 보여요. 3%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중장기로는 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S1은 좀 흔들리고.
S&T 모티브. 야, 이거 끝내주기 잘 가. 그냥 그저 쭉, 그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거 조금 밑으로 쳐져주면 사 놓고 싶은데 안 내려오네. 밑으로 갈수록 점점 순번이 조금 뒤지거나 너무 높게 올라가 있어서 기다려야 될 필요 있는 것. SKC도 벌써 말씀드렸죠. 저기 위에 가 있습니다. 야, 이거, 그죠? 상단에 놓고 조금 더 봐야 되겠어, 이거. 일진 다이아도 괜찮고요. 그죠? 전에 괜찮았죠. FNF 이런 것도 오늘 살 수 있을 만한 자리 맞아요. 자, 보고 있는 동안 추가 상승합니다, 시장. 자, 괜찮아 보인다는 종목으로 뽑아 놓은 것들 다 불을 뿜어요. 물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습니다만, 자, 시장 추가 상승합니다. 추가 상승합니다. 이 다 보고 있어요, 옆에. 그죠? 말하면서도. 뭐가? 외국인 선물이 800개 가까이 던지다가 갑자기 500개 환매수 해주니까 살짝 위로 올라가는데 다시 또 밀고 있습니다. 봐야 돼요.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 빨리 해야 됩니다. 개인하고 크로스 났죠? 영이 처리 크로스. 개인, 외국인 크로스. 그죠? 오타가 너무 많아. 자,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도 때문일 겁니다. 해상도. TV 해상도 너무 커버리면, 그죠? 해상도 너무 커버리면, 이거 쏘아줄 때, 그죠?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끊길 겁니다. 좀 끊길 때 핸드폰이나 PC는 해상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지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TV가 그 해상도 돌리는 걸 좀 잘 못 해낼 수도 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접속 받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야, 제가 TV 출연하는 겁니까? 지연님? 닥터께 언젠가 TV 출연할 거예요.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다만 그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TV에 빨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변에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닥터케이 쳐봐. 무료 방송인데 좀 들을만 하더라. 그죠? 그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SNS로, 그죠? 그래야 제가 상위에 노출이 돼야 많은 분들이 제 방송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다른 분 방송 한 번씩 보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조회 많은 분들 한번 봅니다. 저 별로 뒤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분들 물론 7년 8년씩 그죠? 아, 블로그부터 시작한 분들이니까 팬층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런 거 인정. 그죠? 그 사람들이 오래됐으니까 그분 방송 본다 인정. 그죠? 저 이제 2년 반 됐거든요. 방송한 지. 그죠? 노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노출이 잘 돼야만 그냥 서핑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서 볼 수도 있고, 그죠? 구독 안 했는데도 올려놓으면 노출이 돼서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광고 나올 때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지 마시고 열중 셧 하고 좀 봐주십시오. 그죠? 1,100원 벌고 이릅니다. 1,100원. 하루에, 그죠? 자, 시장 뭐 그만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궁금한 종목 전략 제시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종목 올리고 그 다음에 단가 매수 일자 올려보십시오. 잠깐만 지켜보고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거 하고 마무리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는데, 주식이 원래 구독자 안 늘기로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선점해 놓은 분들이 너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를 뭐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워낙 구독자층이 탄탄하고 TV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이 조회가 많으니까 주식이라고 검색을 딱 치면 그분들께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셀트리온을 치면 제가 제법 상단에 놓는데 최근에 그것도 좀 시들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을 제가 자꾸 팔아라 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안 좋으니까 기분 시청 안한것 같아 이제. 근데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죠? 뭐제 자랑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실 보지 말라고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거 제가 맞춰본들, 그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득되는 건 없잖아요. 빠진다는 거 맞춰봐야 여러분들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장상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뭐 한번 체크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자, 이제 환율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밑으로 좀 쳐졌어요. 일단 양호 이렇게 계속 챙겨봐야 돼요. 자, 방송 이제 제법 병수님도 제법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 챙겨볼 것 같아? 그다음에 그렇죠. 해외 선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0.21, 0.14 하락 중입니다. 여기 앞에 양봉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 절반 훼손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게 조정받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일, 1%대 상승했으니까, 그죠? 진폭은 커요. 마이너스 1.57까지 빠졌다가 1% 상승했으니까, 진폭은, 그죠? 2.5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1.25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1.25까지 빠져도 그만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게 빠져야 돼. 1.25까지 빠지면 또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저항권에서
지금 당장은 크게 활발한 매매가 일어나는 시간 아닙니다. 형들도 자야 될거 아닙니까? 물론 그죠? 형들 입장에서 야간 쪽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저점 부위 자꾸 지켜나가고 상단 부위에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K 반가 반가. 많이 바쁘냐? 바쁜 와중에서도 공부하는 우리 K.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표현인데. 자, 금. 하루 이틀 주춤하다가, 하루 이틀은 아니네. 조금 조정받다가 20일권 깨지 않고 바로 또 다이렉트로 더 상승. 그죠? 안전자산 선호. 아직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 국채 장단 금리 자꾸 장중에 한 번씩 크로스 자꾸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전에 조금 올랐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시장이 좀 안심하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아니라 저 미국이 중국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음 달 17일에 예정돼 있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 그죠? 이루어져야만 조금 더 안정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코스피 올라갑니다. 그죠? 와우, 코스닥 2.3 올라가. 와, 뭡니까? 훈련이 많아. 그래. 자, 본인이 온라인상에서 밝혔으니까 자랑스러운 이야기니까 저도 한마디 거둘게요. 우리 K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소방관입니다. 박수! 항상 조심하면서 타인을 구조하기를 항상 마음속에서 기도할게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외국인 선물 땡깁니다. 강하게 전일 17,000계약 땡기면서 그죠? 코스피 상승할 수 있다. 예측했어요. 퍼펙트. 올라갑니다. 그죠? 왜? 아, 밑으로 빠질 건데, 뭐하러 17,000계약 사들어올 겁니까? 외국인이. 상방에. 그죠? 올라갑니다. 자, 최근에 열심히 공부하는 선수 한명 됐어요. 그 선수는 국립 무료급식소 관리인입니다. 요즘에 초가 바뀌어가지고 아침 방송 못 듣는다고 투덜투덜 하던데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죠? 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거 아니고 그분들 칭찬하는 발언 해볼게요. 공무원 아닙니까? 옛날에 공무원 공부할 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뭐? 자, 역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8월까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주식 기초 강의. 와, 180m였는데 197회까지 계속 올리네?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역순을 하루에 몇개 공부하면 내가 두달 안에 마스터 하려면 몇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 스케줄 생각하고 공부한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칭찬합니다. 우리야. 한번 봤다고, 자, 그만하지 말고, 한번더 봐, 나중에 한번 보고, 응?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 있다. 그때하고 또 달라. 그죠? 야, 시장 일단 올라갑니다. 야옹. 외국인 형들이 여기 딱 크로스 되면서, 그죠? 올라간다, 이거죠. 일일이 이런 걸다 자꾸 알려드리면 나중에 시장 판단 팀 K로 있을 때 그죠? 잘 익혀 놓으면 나중에 혼자 할 때도 시장 분석 능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그죠? 잠깐 그죠?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손절가 얼마 이라고 끝 아니고 계속 장중 내내 풀타임 케어 서비스 합니다. 지금처럼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 하이닉스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기아차 상승하고 있고 SDI 추천가 위에 있습니다.
24만 4천원 추천했고요. 위에 있습니다. 카카오 올라가고 있고요. 풍국 주정 어저께 빠진 거 다 만회하고 있습니다. 야우. 왜? 수소차가 요새 들썩들썩한 거 보고 말씀드렸거든. 그죠? 드리거든. 이러니까 경상도인데 수소차가 들썩들썩한데 가장 세네. 그죠? 보고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섹터별로 어디가 강한지 보고 말씀드린다고요. 그죠? 걘 또 아닙니다. 걘 또 아니에요. 미희님은 그러면 셀트리온은 얼마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32만원이요? 이야, 본전 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닥터케인 30만원에 던지자가 거의 그쪽에 매도 시그널이 그쪽입니다. 아, 무조건 갖고 있는다고 그 가격 가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그죠? 본인 본전 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죠? 닥터킹 여기서부터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그 진작 알았으면 던졌을 텐데, 그죠? 그러면 미님도 자주 들어오시니까 이왕 들고 왔으니까 이왕, 그죠? 줄이고 느리고 할 수 있다면, 그죠? 저항권에서 줄이고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권유드리기가 좀 못해요. 그죠? 너무 오래 들고 가지 마시고 13만 7천원 밑으로 추가로 안 깨지면 한 18만원권 정도 올라타고 내려오고 왔다 갔다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한 18만원권 가면 적당히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반토막은 반토막입니까? 16만원이 반토막이죠. 그죠?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들고 있는 동안 다른 종목, 물론 낙폭 심한 종목들이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종목 교체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로. KMW 닥터케이 30% 넘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0%, 여기 팔아먹고 나니까 빠지고 다시 올라타는 거 보고 사서 15%, 다시 들어가서 또 10% 이상, 35% 이상 먹었어요. 그렇다면 우상향한 종목으로 교체하기를 권유드리는데 그건 본인이 클릭을 해야 돼요. 제가 팔 때 셀트방 사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풀었습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제 말이 더 신빙성 있겠네. 저는 여기서 던져 했습니다. 여기서 던져. 왜? 시총 3위가 8일 이상 올랐고 여기 기준으로 얼마가 올랐습니까? 6만원 올랐어요. 30만원이니까. 그죠? 거의 2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55,000원권이니까. 55,000원 정도니까. 그럼 조정 받아야 된다. 조정 받았어요. 여기 살만한 자리 맞는데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 판단이 우선 10월 4일 찾아 들어가면 돼요.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해.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 봐 드릴게. 이날 살 수 있는 날이거든요. 10월 4일. 날짜도 기억하잖아. 왜? 양봉으로 이렇게 딱 올라왔단 말이지. 8일 올랐고 적당히 조정 받았어. 그죠? 20일 지지권이잖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날 들어가 보세요. 고민 딱 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한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거든요. 시장이 밑으로 깨지는 날이에요. 10월 4일이. 볼까요? 보이시죠? 10월 4일. 그러니까 사 소리 안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박살났어요. 그죠? 그리고 박살났다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종목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니까 풍국 주정, 그죠? 손가락 안 빨고 4.6% 어저께 낙폭 그대로 다시 들어올리고 있어요. 야, 참.
던져. 하여튼 내일은 잘못 가요. 왜? 고점 부위에서 지금 조정받는 중이거든요. 그죠?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KMW. 오늘 2.몇% 가는데 안 가네. 어저께 잘 버텨냈고, 빠질 거안 빠졌으니까, 쌤쌤이거든. 그죠? 그렇게 돌아갑니다, 시장은. 미쳐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전장에서는 그 상황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와 반면에, 하이닉스 전일 좀 많이 빠졌잖아, 3%대. 그러니까 반등 강하게 나오고, 전일 하이닉스보다 조금 작게 빠졌던 삼성전자는 많이 안 갑니다. 그죠? 전일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 그죠? 그죠? 그러나 삼성전자 할 만한 자리다 하고 있어요. 중장기로 접근하려면 할 만한 자리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빨리빨리 우리처럼 더 빨리빨리 할수 있는 사람은 하이닉스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만 중장기로 삼성전자는 들고 갈 만한 자리도 맞아요. 애플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플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단가 얼마인지 단가란다 그거 자본금 얼마인지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 자본금이 얼만데요? 자, 일단 뭐 글자 아직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7800. 아유. 7800으로 50만원 빼고 수익 날라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그죠? 10% 가까이 벌어야 되는 거죠? 10% 조금 안 됩니다만, 그거 하나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죠? 수익이 많이 나면 좋은데, 수익이 많이 나면 좋은데, 말 그대로, 그죠? 제가, 제 방송 회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배운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죠? 배운다. 나머지 수익은 잘 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죠? 7,800이니까 그죠? 나 뭐라 말은 못 하겠다 솔직히. 그죠? 본인이 판단하세요. 열심히 배우면서 시장 판단 어떻게 하는지 하고 열심히 배우면서 수업료보다 조금 더 벌면 만족한다 생각하면 같이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어 어디 취업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죠? 학생 때 공부할 때 영어 학원 다니면서 수업료 내고 바로 취업이 안 되잖아. 그죠?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업료 내고 배우잖아요. 그거하고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본인 가지고 있는 자금 대비해서 수업료가 결코 싼건 아니니까 고민이 좀 되겠죠. 그러나 본인 자금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온다면 내 모든 걸다 가르쳐줄게. 진짜로. 야, 7,800 하는데 자기 자금 7,800인데 50만 원 주고 배우러 왔다 이거죠. 있는 거다 가르쳐줘야지.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종목들. 수급 상황 볼게요. 자, 하이닉스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자, 며칠 동안 기관외국 패대기 치면서 빠졌는데, 자, 지지권에서 잘 지지했어요. 큰 무리 없습니다. 반등 놓은 다음에, 시장 반등 놓은 다음에 하이닉스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No problem. 그죠? 자, 카카오를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면, 여기를 딱 돌파한다면 네이버처럼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죠? 여기, 요런 상황들. 그죠? 박스권인데, 딱 돌파하니까 어떻게 된다? 네이버 한번 치고 간다. 이거죠. 눌려줬어요. 뭐, 다시 들어가도 괜찮은 정도의 상황이긴 한데, 여기 상단.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한다면 요 가능해. 일단. 오늘,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네. 그러면 해야 되겠다 생각을 조금 작게 가지는 거지. 그죠? 많이 챙겨 먹었거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누구에게 달렸다? 외국인 선물에 달렸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못 올라가고요. 사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1200개 정도 사다가 다시 700개 던져버리니까 밑으로 쑥 빠집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그죠? 콜옵션, 풋옵션, 개인이 비슷한 규모로 사니까 이거 그냥 패스해도 돼. 그죠? 자, 바라기로는 풋옵션 좀 늘려라. 하방으로 베팅하는 개인이. 이거만 한 50억씩 사간다. 예를 들면 밑으로 잘안 빠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0억, 200억도 매수에 들어오는 날 있어요. 비교적 아주 하락폭 큰 지점에서. 그러면 그거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게 팁 하나 생각해도 돼요. 그런 날 나와요. 나중에 보다 보면. 본인이 애플님에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얼핏 들었어요. 시장이 돌아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좋지는 않은데 여기서 밑으로 꼬꾸라진다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일 텐데 만약에 반등 시도 나오죠. 해볼 만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변동성은 지금 극심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 것도 하나 참고하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코스피에 220억 규모로 일단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선물을 지속적으로 사 들어온다. 여기 보십시오. 하루 이틀 정도 빼고 계속 선물로 사 들어와요. 그것은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그죠?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낙폭이 과하다라는 인식을 외국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MSCI 리밸런싱 등 때문에 조금 매물을 내놨다면 시장 상승할 때 그냥 손 빨면 안 되기 때문에 선물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현재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강하게 반등 나와서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웃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날려주십시오. 닥터K 방송 들을만하다 생각하시는 분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